TV 국민은행의 핫 이슈는 리브 뉴스룸과 함께 힘차게 첫 소식부터 만나볼까요? 서대문 형무소 요옥사 8호실 유관순 열사께서 옥고를 치르신 그 방입니다. 그 방에 울려 퍼진 대안이 살았다의 노랫말이 오랫도록 국민들의 가슴에 남을 것 같습니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열망이 담긴 역사 8호실의 노래 가사에 선율이 붙여 재탄생한 대한이 살았다 기억하시나요? 이 기념 영상을 조회하고 공유할 때마다 기부금을 조성해 3.1 독립선언 광장 건립에 1억 원을 후원했는데요. 이 1억 원은 해외 독립선언 기념지에서 발굴한 돌을 운반해서 3.1 독립선언 광장에 주춧돌로 삼는 데 활용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100년 전 독립선언식을 개최했던 옛 태화 관터에 3.1 독립선언광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100년 전의 외침이 생생하게 들릴 것 같은 3.1 독립선언광장 꼭 찾아가 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KB국민은행은 미래의 주역들이 역사를 잊지 않도록 대한이 살았다 UCC 발굴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전국의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대한이 살았다 음원을 활용해 자유로운 형식의 순수 창작 동영상을 응모하면 오케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 미래를 이끌어갈 꿈나무들의 멋진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된다다 된다 된다다 국산화 한다다 한다 한다다 지원 소재 부품 전문 산업의 메이드 인 코리아 바람 KB국민은행이 함께합니다. 기술보증기금과의 금융지원 MOU 체결을 통해 소재 부품 산업의 자립화와 기술 혁신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더 튼튼해질 수 있도록 총 1,000억 원의 협약 보증서를 발급 KB 소재 부품기업 우대 대출을 지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재 부품 전문 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기술보증기금의 협약 보증서를 발급받은 혁신기업은 신용등급 및 담보비율, 기술등급, 일자리 창출 실적에 따라 최대 2.8%의 우대금리 적용 가능! 더욱 강력한 메이드 인 코리아를 위해 KB의 다양한 지원과 노력은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 청춘들의 힙플레이스 KB 청춘마루가 2019 서울시 건축상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Look at this field! 와우! 짜오러! 이번에 수상한 서울시 건축상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준 공간 환경을 장려하는 상인데요. 시민을 위한 휴식 공간과 더불어 청춘 고객을 위한 배움과 문화의 장으로 도시 공간의 즐거운 흐름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와우! It's amazing! 청춘의 꿈과 열정을 지원하는 복합문화공간 청춘마루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